자, 이제 딱 한 장의 티켓이 남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자전이 아니고 이제 승자전을 거쳐서 올라온 김태경 선수와 그리고 패자 부활전을 거쳐서 올라온 전태양 선수가 이제 최종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승자전 경기를 통해서 주현준 선수가 가게 되면서 오늘 CJ 엔투스의 작황이 참 좋습니다. 권영태 선수와 주현준 네. 선수가 합류하게 됐죠. 자, 김태경 선수가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신대근 선수를 8분 53초 만에 꺾고 승자전에서 주현준 선수를 맞상대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 와있고 전태양 선수는 처음에 주현준 선수에게 패배 그리고 패자부활전 살아나면서 이 자리에 와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그나저나 경기 종료를 모두 마치게 됐네요. 자, 오늘의 최종전입니다. 네 번째 진출자 이투파 MSI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2를 통해서 진출 네 번째 진출자를 가려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T1의 차기 MSL 진출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출할 경우 여섯 번째 MSL 진출, 6회 연속 MSL 진출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안전이 이 어리디 어린 선수에게 데뷔 후 첫 번째 MSL 진출, 그리고 오늘 진출하게 되면 13년 10개월 21일 아주 최단 시간, 당분간 정말 깨지 않을 것 같은 최연소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선수가 앞에 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종전 김태경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경기 플러스톤입니다. 자, 전태양 선수가 흰실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7시 지역, 나머지 한 지역에는 프로브가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 김태경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신예라고 볼 수 있는, 아직까지 MSL이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작전이 먹힐 수도 있고. 근데 전태양 선수가 되게 담대해요. 아까 2세트를 할 때도 그렇고 패자부활전 때도 그렇고. 확실히 전태양 선수가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이긴 한데 이런 그 약간 코너에 몰려있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초반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경우 막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김태경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시도하는 듯 합니다. 자, 직선 코스로 오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저기가 우범지대이기도 하기 프로브가 못 들어오게 막는군요. 네. 그러면서 입구 쪽에다가 배럭 서플라이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완성. 첫 번째 게이트 짚고 들어가는 시도입니다. 프로브 막혀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요. 여기는 서플라이 디포. 네, 전진 투 게이트쯤 하지 않을 안 하나요? 아니면 본진에서 그냥 원 게이트 찌르기 정도만? 네, 원 게이트에서 그다음에 이제 질럿으로 어느 정도 찌르다가 드라군으로 이거 베럭스 못 찍게. 못 찍게 못했어요. 예. 들어가 버리게. 네. 밀어서 들어갔네요. 예. 이거 못 찍게 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질럿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되게 괴로울 수 있었죠. 혹시라도 입구 쪽에 프로브가 회방을 나서 본진 커맨드 센터 옆에다가 베럭스를 찍게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질럿 그 다음에 이제 드라군 찌르기가 효과를 발휘할 뻔 했는데, 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 교대로 베럭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베럭스 빌드탑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2게이까지 가면은 거의 올인인데 이 원게이트는 이후에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절대 못 찍게 하겠다. 예. 예. 자, 이게 잡을 수 있다면은 지금 이거 잡겠다라는 양쪽 건데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자, 무조건 잡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무조건 잡고 베럭 미래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프로브가 초반에 세 식이나 나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길게 안 보겠다는 거죠? 자, 베럭스가 아직까지 안 지어졌고 질럿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일럿 건설 테러너 시간이니까 혹시 예. 혹시 자자저저저저저 그러니까 베럭스가 안 지어졌어요 아직까지. 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숨 막히는 상황인데요. 입구까지 최대한 돌파를 해보겠다는 거. 예. 예. 이거 뒤를 입구 돌파, 입구 돌파. 프로브가 SCB가 뒤쪽에서 3개 이상 붙어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붙어야 될 텐데요. 예, 지금 붙어야 될 텐데요. 벙커 건설, 벙커 건설. 그런데 팩토리 올리면서 벙커 건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아, 서플 깨져도, 서플 깨졌고. 예, 서플 깨져도 그냥 벙커 안에 머리 집어넣으면서 막겠다 이런 생각이건데 문제는
건물들이 있는 건물들이 온전하게 예.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머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머리!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테두리 두고 말씀하시대로. 저 팩토리를 짓고 있는, 뭐, SCV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 질럿에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거. 예. 아, 도망가자, 바로. 아, 저태양 집중력 좋아요. 네. 네. 자, 계속해서 팩토리를 건설할 수 없고 있는 저태양 선수와 계속 들이닥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서플리퍼. 네. 그리고 SCV. 어린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맞아요. 하나요. 하나밖에 없는 벙커이기 때문에. 예. 막 치고 잡는 거죠? 예. 결국, 벌처가 나와야 됩니다. 예, 벌처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SCV 많이 잡아놓고 벌처가 나왔을 때는 그 나오는 루트를 진로수로 한번 틀어막아서 잡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페럭스가 멀리 떨어져서 12시까지 갔다 온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자, 벌처가 나왔어요. 예, 이쪽에서 나왔고. 네. 일단은. 질럿 하나가 지금 예. 벌처 컨트롤에 목숨을 걸어야죠 지금. 예, 근데 예, 너무 가난해요. 예. 물론 프로토스도 초반에 프로브 많이 나오고 가난하게 좀 시작하자마자 프로브를 바깥쪽으로 보냈지만 예, 차.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본의 차이가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벌처가 나갔는데 본진에서 게이트웨이가 올라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자, 투 게이트까지 올리고 있는 예. 김태경 선수. 일단 벌처가 하나 나가서 지금 역습을 할 생각인데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게 되게 가난해요. 예. 자, 한 번 일 못했고 벌처 코너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질럿이 가운데 통과해서 김태경 선수도 아픕니다. 저태양 쓰러뜨려 죽는 저태양. 네, 희망의 불씨가 확 꺼진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네. 전진 게이트라는 저게 눈의 가시가 아직 꽃피지도 않았는데 예, 초반에 돌아갔었던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벌처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면 병력이 더 있을 테고 따다닥 찍어보고 앞으로 애가 누군지. 예, 원질럿은 계속 여기 게이트에 여기다가 예, 지어서 막아버리네요. SB가 6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예. 여기는 꽤 있어요. 네. 아, 물론 뭐 그 벌처가 경기를 그 뒤집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질럿 잡아내면서 프로브 좀 순간에 주는 게 드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좀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게 좋을 뻔 했거든요. 네. 네. 원질럿 상황이었기 때문에 SB 묻지 마. 예. 예. 좀 프로브 많이 잡을 수 있는 프로브를 그나마도 지금 타이밍이 가는 것보다 아까 그 벌처가 프로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또 야, 입구 쪽 지금 열고 예, 들어가더라고. 저는 나왔기 때문이죠. 예. 입구 쪽 취소해버리고 이제 드라군으로 맞겠다라는 예. 건데 지금 이걸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꾼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 예. 저태양 선수는 취재! 김태경 선수가 세레 진출에 성공합니다. 예, 마지막 경기 전략을 걸기에도 좀 손이 펄펄 떨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 질럿 프로브 러쉬를 통해서 상대방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예, 결국 저태양 선수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자신이 결국 MSN 본선에 예.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승부사다운 면모인데요, 김태경 선수. 네, 아무래도 큰 경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보다 좀 과감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고 설마 마지막 경기에서 김태경 선수가 프로브까지 동원한 전진 게이트를 프로브까지 동원을 해서 자신의 입구를 돌파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진 게이트는 경험해봤겠지만 프로브까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시도하면은 앞에 서플이 깨지는 데다가 본진 안쪽에서 SCV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전태양 선수는 제대로 대처해내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SB가 밀어서 프로바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것도 눈에 예. 가시였겠지만, 뭐, 그 프로브가 뭐, 게스러시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화력의 역할을,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브는 그냥 화력의 역할을, 뛰고 있었고, 그 임무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결국 또, 후속 프로브가 오면서 서프를 뚫어버리고, 중진 예. 안에 들어가, 벙커에 머리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SCV를 계속 숫자를 그려준 김태경 선수의 판단이 미치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MSN 2회 우승률의 준우승에 빛나는
김태경 선수.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 MSL 경력을 자랑한 김태경 선수가 조 2위로 MSL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태영 선수와 신대근 선수 첫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은 아쉽게 다음 시즌에 오프라인 예선을 또다시 가야 돼, 돌아가야 됐고요. 네, 전태